듣는 속은 항아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0월 14일 연중 제28주간 수요일 루카복음 11장 42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불행하여라 너희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박하와 온향과 모든 채소는 십일조를 내면서 의로움과 하느님 사랑은 아랑곳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한 십일조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지만 바로 이러한 것들을 실천해야 한다. 불행하여라 너희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회당에서는 윗자리를 좋아하고 장터에서는 인사받기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불행하여라. 너희가 드러나지 않는 무덤과 같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그 위를 밟고 다니면서도 무덤인 줄을 알지 못한다. 율법교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스승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까지 모욕하시는 것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 율법교사들도 불행하여라. 너희가 힘겨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워놓고 너희 자신들은 그 짐에 손가락 하나 대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 예수님은 바리사이들과 율법교사들에게 불행을 선포하십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사실 날카로운 칼입니다. 칼이기에 숨겨져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지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율법의 준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외적인 율법 준수가 사람을 의롭게 하지 않습니다. 모세와 예언자를 통해 전해진 율법의 근본 정신은 의로움과 사랑의 실천입니다. 의로움과 사랑이 구체적으로 실천되는 곳에서 율법이 완성됩니다.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섬기기는 정말 쉽습니다. 눈에 보이는 규정만 잘 지키면 됩니다. 그러나 의로움과 사랑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 안에 살아계시는 하느님을 섬기기는 참으로 어렵지요. 바리사이들과 율법교사들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목자였지만 예수님 눈에는 거짓 목자였을 뿐이었습니다. 너희가 힘겨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워놓고 너희 자신들은 그 짐에 손가락 하나 대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주님은 참된 목자로서 하느님 율법의 정신을 가르쳐 주십니다. 어둠이 짙어질수록 빛은 더 찬란하기 마련이듯 거짓 목자가 많아질수록 참된 목자에 대한 갈망도 커집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참된 목자들을 통해 사랑과 정의의 빛이 커지도록 하느님께 기도합시다. 주님, 참된 목자들을 보내주소서. 성 베네딕토의 인영균 클레멘스 신부님의 묵상글로 함께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생활 성서에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여러분의 소중한 체험을 나누려고 합니다. 2020년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는 주제로 짧은 글을 생활성서 이메일이나 메신저를 통해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힘들었지만 함께 견뎌낸 일, 신앙체험, 가족과 이웃의 사랑을 느낀 일, 그 어떤 것도 좋습니다. 코로나19를 살아가며 여러분이 겪은 기쁨과 슬픔, 고통과 희망의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누시고 푸짐한 선물도 받아가세요. 자세한 내용은 생활성서사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확인하세요.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